클럽입니다. HLB. HLB 이노베이션이 시간의 상한가죠. 베리스모 관련되는 지분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건 기존의 HLB 각자 대표가 미국 법인장으로 지금 선임이 되었다는 소식이 오후에 나왔죠.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직전에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의 이제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제 중국 어떤 데이터들 발표하면서 선물 관련되는 부분은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죠.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54% 하락하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56, 0.5% 하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유가 관련되는 부분은 반등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금값도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어떤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 보면요. 매일매일의 수급이 사실 좀 달라지고 있는데 오늘 또 원달러환율이 2원 80전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조가 넘게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 흐름이 있는데 기관들 쪽에서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양시장에서 매수해줬고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두배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세배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는 2579, 2600선 아래,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흐름에 나왔고 종목별로는 2차전지 관련되는 어떤 종목들이 강세, 그다음에 최근에 강세였던 이 반도체 관련되는 소부장들이 고점에서 좀 조정을 좀 보였죠. 바이오 쪽은 뭐 이도 저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소외되는 섹터고 여전히 좀 강한 것은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가 돌파에 의해서 이제 거의 더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서 이 삼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있는 가운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죠. HLB 같은 경우에는 3만원대 부근에서 이 라운드 넘버 가격에서 지지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뭐 강한 반등은 나오지 않고 이 박스권 중위값 부근에 지금 3만원대와 34,000원대에 위치하면서 플랫형 조정 형태로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1 이평선과 51 이평선 사이에서 지금 3일 정도 이 거래량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나마 수급에서 조금 이제 변화가 나오는 것은 거의 뭐한달 가까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다가 어제에서 오늘도 조금 일단 매수, 외국계 돌담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의 변화가 이제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이 이 거래온 순간 거래량에 보시게 되면 이 오후에는 이제 이 부분들이 뭐 이제 안 잡혔는데 JP모간 쪽에서 2만 주 넘게 일단 매수 흐름들이 잡히는 어떤 모습들로 나와 있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내일 이제 주주간담회를 통해서 이 교모세포종과 이 콜드체인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3시 넘어서 주주간담회 통해서 이제 데이터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HLB 이름을 달고 있는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5시 넘어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이제 기사들이 이제 베리스모 관련해서 지분 130억 취득 결정 소식으로 최근에 조금 2주 넘게 이제 내려오다가 다시 좀 강한 어떤 시간의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다.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 오후에 있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 미국 사업 관련되는, 미국 사업이라는 게뭐 다른 게 아니죠. 이제 기존에 이제 뭐 엘레바라든지 이미노믹이라든지 베이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통합적인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김동건 사장이 미국 이제 법인장으로 선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본래부터 이제 HLB 쪽에 들어올 때 2026년, 2020년도 6월 달에 이제 CEO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도 향후에 이제 이 바이오 업체들 관리를 하는 이제 전문 경영인 형태로 이제 영입이 되었던 분이죠. 그래서 올해 내년이 HLB 그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보세라님이었던 상업화와 기타 이제 뭐 베리스모라든지 이미노믹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시너지들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결정이 좀 나왔다. 그래서 리보세라님 관련되는 허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7월 말 이후에 이 본심사 여부와 우선심사 여부가 좀 나오기 때문에 엘레바 테라퓨틱스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상업화 일정들도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국의 중대한 어떤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김동건 HLB 사장을 미국의 법인장으로 지금 선임한다. 이렇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사실 제 리보세라미의 어떤 이제 중심된 어떤 기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이제 회사에서는 좀 돼야 되겠죠. 뭐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그다음에 상업화 관련된 어떤 준비 작업들이 이제 계속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자, 기존에 이제 진양곤 회장, 이제 김동건 각자 이제 대표 체제에서 백윤기 이제 사장이 이제 교체되어서 들어오면서 신임 대표로 들어오면서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김동건 사장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사업 전체를 실제 이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라든지 이미노미 이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이 이게 뭐 엘레바야 지금 이제 리보세라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미노미 같은 경우도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이상의 데이터 발표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베리스모는 향후에 카티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기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끌고 HLB 이노베이션과의 이제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 체제를 강화하는 어떤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6월 달 들어오고 이제 2021년도 이제 각자 대표로 선임이 되었고 이분의 역량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계열사 관련되는 부분을 전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미국 가서 이제 영향력을 좀 발휘할 모습이 되었죠. 리보세라미의 어떤 이제 가치를 높이고 HLB 그룹 전체의 어떤 이제 글로벌 도약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분은 이제 본래 이제 하버드 대학을 이제 뭐 졸업을 했고요. 하버드 쪽에 있을 때는 이제 법학 뭐 이렇게 전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쪽에 레이턴 뭐앤더 와킨스와 월스트리트 이제 도이치뱅커에서 실무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이분이 뭐 재무적인 능력이라든지 경영 능력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제 국내 쪽에서는 유진자산 운영에 뭐 대표도 했고요. 1&D 쪽에 뭐 CFO도 할 만큼 업무 능력이 뭐 이렇게 전반적인 어떤 점수이 높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NDA 이제 신청 이후에 그리고 이제 상업화 관련되는 준비에 빠르게 지금 이제 준비 진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김동건 이제 법인장 선임을 통해서 이 본사의 어떤 협업 체계도 강하고 추가 이제 인디케이션 확장 그리고 새로운 어떤 파이프라인 도입 관련되는 부분까지 미국 내 미래 사업을 챙겨야 되는 어떤 중책 이런 부분들을 맡고 이제 선임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LB 입장에서도 보면 리보세라님의 이제 간암 신약 허가와 판화진 관련되는 어떤 이 진단기술 소프트웨어와 기존의 뭐 AIM이라든지 FA 관련되는 부분 하드웨어까지 이제 장착하기 때문에 글로벌 신약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어떤 원대한 목표를 조금씩 계속 이제 실천해 나가고 있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HLB 이노베이션이 지분을 130억 정도 취득해서 취득 후 이제 지분이 총 11.75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에 지분을 늘려갈 어떤 상황이 많아져 보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뭐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보면 결국 이제 베리스모 쪽이 이제 완전히 뭐100% 자회사가 되든 아니면 HLB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제 베리스모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든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쁘진 않은 거죠. 이 지분 취득을 통해서 기업 가치 극대화, 이게 이제 시장의 반응 자체는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로 이제 기대감을 높여줬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고점을 이제 넘어가려는 시도를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흐름이 HLB 그룹에도 좀 이어져야 되겠죠. 2년 동안 이제 많이 빠졌고요. 21년도부터 해가지고, 작년까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70% 정도 빠졌고, 저점 대비해서는 또 이제 한50%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평선이 여기는 이제 하단에서 이제 결집이 되어서 월봉상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결집된 상태고, 일봉상에서는 이제 고점 관련되는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HLB 차트로 보면 이제 5월 17일에 ND 신청했을 때 어떤 흐름들을 항서 제약도 지금 이제 만들어 내고 있는 어떤 단기 차트 흐름이죠. 자, 이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여전히 압박을 오늘도 20%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고 같은 경우에도 7월 3일 기준으로 627만 주. 예. 뭐 상당한 어떤 비중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이 대차거래에서 상한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어제 뭐 근데 조금 많다가 이제 체결이 훨씬 많아진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들에서 이 주가 흐름이 이제 이노베이션의 어떤 흐름들을, 그리고 항서제약의 어떤 주가 흐름과 7월 달에 이제 흐름들을 이제 주후반에는 이 좁아져 있는 부분에서 거래가 좀 늘면서 양봉을 다시 내는 흐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자, 이평선 21 이평선을 좀 이제 돌파하면서 이 3만원대와 이 34,000원의 박스권에서 이 윗박스로 34,000원대와 4만원대 박스권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 34,000원 관련되는 공략이 주후반에도 계속될 분위기니까,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주안점을 가지시면서 그런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